얼굴이 붓고 아래쪽 치아가 어긋나 있습니다.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달 8일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B군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. B군은 하루 전 학교 복도에서 A군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합니다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,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. 또 A군과 동행한 친구 4명 가운데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한 명은 서면 사과 처분했습니다. 피해 부모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늦었다고 반발했지만 학교 측은 폭행 이튿날 교장 직권으로 가해 학생에게 5일 출석 정지의 처분을 내리는 등 규정대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가해 학생 측은 학교 폭력 심의 과정에서 B군이 욕설을 해 주먹질을 했다며 사과할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학생 측 학부모는 가해자와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 보복 위협까지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. 사고 났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보복하기 위해서 전에 학교를 잘린 선배를 데리고 온 거죠.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인천시 교육청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